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규정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 23동, 망포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정 부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 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수원시는 조례를 준수해달라는 것과 조례 재개정 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47조 1항에서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라고 하여 첫 번째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법률을 정한 역할이자 권한입니다. 더구나 주민중심 자치분권 2.0 시대에 도달한 지금 주민의 대기관인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특례시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마태형 같은 곳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시의 조례를 주목하고 있고 조례 재개정 시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의회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조례 재개정 및 폐지에 임하고 있으며 의원 연구단체로 조례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를 구성해 더욱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조례가 미준수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의 12명 이내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12명을 초과해 위원회를 구성한 사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설치조차 되지 않은 사례 등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는 비전과 함께 소통, 참여, 협치를 강조하신 이재준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과 협치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소통과 협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도 당연히 함께 의미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사랑하는 수원특례시의 장으로서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준수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깊이 연구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며 우리 수원 특례시의 조례를 더 좋은 방향으로 재개정 및 폐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는 조례 준수는 물론이고 조례 재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안 된다고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일이면 힘들어도 한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일한다면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수원 특례시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